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오늘 나온 신챔 카밀인데 이미 북미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이거 십사기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엇의 실수. 그 옛날 거의 다리우스 처음 나왔을 때만큼이나 OP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카밀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글로 돌 거예요. 정글로. 다양한 도구는 기본이지. 보면 얘도 요 로봇 같은 약간 그런 애야. 다리가 이래. 우리 하나랑 비슷하죠. 또 하면 이런 거 해봐야지. 오늘 몸이 영찍 부듯한데 내 다리 좀 주물러줄래? 도발. 싸울 재주가 없다면 곱게 죽을 능력이라도 되던가. 이게 도발인가? 춤. 민들밀 지르고.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래요. 자, 보면은 정글을 도는 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스킬 구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 W 스킬이 정글 도는 데는 크게 필요치 않은 그런 식으로 좀 생겨먹은 그런 구석이 좀 있어. 보면 자, 땅땅. 자, 대신에 자 이런 식으로 자 Q 스킬이 워낙에 괜찮아요, 이거 잡는데. 자, Q 스킬이 보시면은 꽤 괜찮다라는 걸 방금 보실 수가 있는 게, 한번 쓰고 나서 보면은 3초 안에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1.5초 뒤에는 강화가 됩니다. 그때 쓰면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게 이 스킬인데, 2중 이동 스킬입니다. 2번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2번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은 벽 같은 데다가 꽂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택 이러면 이렇게 밀리면서 CC기가 걸려요. 자, 챔피언한테 쓰면은 거리가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Q 스킬이 이런 식으로 평타 캔슬이 두 번 되는 형식인데다가 강화된 Q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트루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 그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W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도망가거나 추노할 때 CC기를 걸 수 있어, 저기. 넓은 범위에다 걸리면은 CC기가 걸리는 그런 스킬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이죠? 탱. 자, 슬로우. 아, 근데 일단 잡지는 못했다. 자, 이런 거는 보면은 득 가고 득 이렇게 이중으로 벽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킬이 지금 이게 그래서 카밀이 일단은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저 상황에서도 저딴 식으로 도망을 가 캐릭이. 자, 저거랑 싸우는 것도 사실 이래가지고 턱 턱. 자, 자, 슬로우 걸렸죠, 지금? 저기 2초짜리 슬로우거든요? 네, 누가 먼저 때리느냐 싸움이긴 한데. 2, 1. 아이고! 이러면은 죽어. 그래서 아직은 익숙해지긴 익숙해져야 되는데, 돌진은 저런 식으로 두 번 쓸 수 있는 애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추노해보니까 단점은 이거 맞추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리 유지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하네. 이건 이렇게 가고. 자, 그리고 정글 돌 때 단점은 광력 자체가 얘인데, 이게 광력 스킬이 이걸 쓰고 있으면 평타가 안 나가.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돌진 자체가 그렇게 긴 건 아니라서. 아마 오늘 하루 정도만 플레이 연습하는데 끝나면 카밀이 심각하게 세져가지고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싸움을 생각하면 일단 Q 선반데. 자, 강력 데미지가 조금 부시게 하고. 자, 벽 타고 갱가할 수 있을 만한 데가 탑 아니면은 이쪽인데. 자, 거리가 두 배가 된다고는 하는데. 자, 그 두 배가 어느 정도 거린 와드 있네요, 이건. 와드 받고. 자, 멀리 나, 이거, 이게 두 배로 된다는 거네. 자. 사람한테 돌진을 하면은 좀 더 길게 돌진이 돼요. 아까 제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까지 왔죠. 자, 저런 거 사람이 있을 때 싸우지 안 싸우는 게 낫겠다. 기술군 사이엔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달까? 이런 거 벽 그냥 이런 식으로 넘고. 근데 유속 증가 스킬 자체가 이게 약간 애매한 건 있네. 1초 동안 증가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보면 이속은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이는데, 슬로우로 간다 치고. 자, 일단 전 이쪽을 선호하니까 이걸로. 진분은 죽음의 발판 위에서 연마되는 거다. 필트오버의 진부를 위해 무명을 바치고 상대자에게 기회가 있으니. 저게 어떤 식으로 저 W 쓰는 요령만 좀 익히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궁. 자, 일단 돌진기가 있기 때문에 궁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원딜 쪽으로 바로 궁 박을게요. 꽝! 꽝! 이거거든요? 이게 못 빠진다고 그러거든? 자, 방금 보니까 꽤 넓죠? 가르방같이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 일단 궁 자체는 꽤 넓다. 저거 그러면은 저 궁극기가 무서운게 조금만 유리하다 싶으면 궁 박으면은 무조건 저쪽 몰살당하는 판인데 상대편이.
난 한 자르반 정도 될 줄 알았거든. 넓이가 한 요 정도? 근데 꽤 넓네. 난 문제를 찾아 없애기 위해 거의 요 정도 넓이쯤 되네요. 거의 궁범이 정도 된다 싶으면은 궁갱이 거의 100% 일단은 시시기를 넣고 시작한다라는 건데 들어올 수는 있어요. 못 나가요. 들어오는 건 돼. 근데 못 나가. 그건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유리한 쪽이 이거 궁만 박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못 나가니까. 보자. 이것이 가면은 한 방에 볼리베한테 죽을 수도 있긴 한데 들으는 가보자. 자. 자. 와! 딜 모잘. 자, 일단은 들어가서 지금 볼리베한테 죽기는 했는데 지금 궁 없이 들어갔거든요. 궁 없이 들어가가지고 때리는 것 자체는 이거 두 대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때려보고 난 거는 확실히 얘가 폭딜형은 아니다. 공속으로 갔을 때 폭딜은 아니고 생존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갱킹만 생각하면 이속을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차피 이걸로 들어가서 궁 해버리면 자르반 기창 궁 거의 그 거리 이상? 그거보다 더 나와. 그거보다 더 바텀 궁.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거지 같다라는 거. 조금만 유리하면 궁방으면 뭔 소리야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딜템을 봤는데 탱템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냥 안에서 아예 때리는가 말든가 우리 편이 유리하다는 가정하에 끝이야 그냥. 일단 이번 판은 딜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쿨감 40% 기준으로 제가 아까 봤는데 쿨감 40%에다가 이 다 하면은 6점 몇 초에 한 번씩 그 돌진기를 쓰거든요. 이거 돌진기를 6점 몇 초에 한 번씩 쓰는데 만약에 내가 탱에다 쿨감 40%라고 생각하면 계속 쿨감 40%짜리가 계속 점프하면서 이상한 짓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은 자, 템을 좀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템 살라고 하는 건데 난 문제를 찾아 없애기 위해 이건 뭐 기본 스킨인데 집 가는 게 왜 이렇게 시끄러? 이 스킨 아닙니다. 폭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피통 조금. 겁쟁이처럼 도망치기냐? 자, 일단 요러가 가고
이건 또 느리진 않아요. 느린 편은 아니에요.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자 이쪽은 자 뻥 팡 올라가야 어, 아! 어, 이런 방법은 있네. 어, 저걸 터뜨려서 날 밀어낼 수 있으면 깨지네. 날 밀어내면 그러면은 결국 막 알리스타 이런게 카미를 저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나가면은 되네요. 일단 궁은 깰 수는 있네. 저런 식으로 자 미드는 가면은 한 방에 뒤질까봐 못 가겠고 자 일단 이렇게 그리고 지금 카밀이 좋다 좋다 이야기 나오는 거 있는 중에 하나가 방금 Q 봤죠? Q 두 번째로 맞추는 게 저게 퍼센테이지가 아마 레벨 퍼센테이지일 거거든요? 82%가 고정 피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저 97%까지 고정 피해 들어가는 걸 봤어요. 트루 데미지가 한 400 박히는 걸 봤거든. 미친 겁니다. 여기 아마 레벨 비례일 거예요. 콩! 에이 엄마만 아 그리고 타겟이 된 사람이 죽어도 그게 되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정글은 저는 심심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얘가 물고 싶으면 무조건 물어. 전멸 이중 돌진 여기에서 여기까진 갑니다. 하고 그냥 하면 이 정도인데 챔피언한테는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전멸 한 방이면 여기까지 이만큼 이동이 돼요. 일단 자 이렇게 가면 어 나 죽겠다 이거. 오 게이드 자 일단 돈은 1383원 그리고 저 지금 블루 계속 미드 줬거든요? 마나 자체도 지금 나온지 얼마 안되니까 너무 좋게 해줬어. 뭐야 웬 돈이야 이거.
제압되었습니다. 아이고. 혹시나 손바닥 아니지. 괜찮지. 거지처럼 도망치기냐? 진짜 무슨 진격의 거인이야. 아 미치겠네. 그냥 계속 넘어다녀. 자. 13초. 자, 앞으로 가면은 그냥 그만. 자, 이거 그냥. 네네. 구매. 아이고! 물렸다! 야, 이씨. 템템이 났나?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궁극기 깨지는 거는 약간 애매하네요. 난 방금 안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깨지네. 궁극기 보면 약간 신기하다. 일단 보자. 용 하나 나갔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트루 352 들어가는 거 보이죠? 저게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뭐지? 트루 데미지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트루 데미지가 너무 세게 잡혀. 자, 이쪽 사람들을 한번 잡으러 가보자. 그리고 이게 타워에 된다면 이거 이 방식이 얘 잭스보다 타워 더 잘 깰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깨보자. 자, 3인체 데미지 한번 들어갔지. 2번 들어가지. 3인체 또 들어가지. 또 들어가지. 타워는 3일째 템트리 탔을 때 확실하게 빨리 깰 수는 있네. 잠깐. 4명. 누가 집에 갔을고.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 자, 무리하지 말고 일단 바람올 수 있으니까 째고. 야, 이거 템트리랑 운영법 조금만 개발하면 혼자서 원맨쇼 하기 진짜 좋은데?
자, 일단 집. 자. 원래는 불클 갈라야 되는데 지금 룬을 마방 룬을 박았구나 내가. 적은 전설적입니다. 쿨감 룬, 아 마방 룬 박아야 되는데 쿨감 룬 박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화살 표보다도 좀 더 길다 이거 표시가 된 게. 자. 4대 4 교환인가? 아이고, 집에 안 가면 죽는데 이거. 오. 일단 교환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한 교환 들어갔죠. 가시가 못 때리고 있었네. 일단 원래 생각했던 텐트리는 가요. 안 닿아요 이거 그림상으로는. 근데 닿아요 이게. 이런식으로 이게 캐릭터가 아마 어떤식으로 너프가 되든 리메이크가 되든 이건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자주 교체될거야 얘. 아유. 확실히 안 닿죠. 자, 이 캐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연구나 이런 게 한 며칠만 되면은 바로 될 거야. 이게 지금 표시랑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게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겁니다. 사용법 같은 게. 자, 슬로우 들어가고. 어이구야. 이게 또 노틸러스랑 다른 게 첫 번째 그 갈고리가 무조건 벽에만 닿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 사람 많은 데서 도망갈 수 있다는 소리야. 사람이 많아도. 그냥 여기서 막 두들겨 맞다가 그냥 이렇게 도망가면 돼. 오히려 탱커가 나을 수도 있겠다. 쿨감 40%는 거의 필수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E 확실하게 E 쓰는 법이 좀 연구가 되고 막 진짜 이거 막 보는 거랑 다르게 막 부딪히고 이래서 W 슬로우 쓰는 타이밍이랑 어디까지 더 가나 볼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안 닿네요. 슬로우. 자, 일단 잡아요 그냥. 자, 어, 왜 주먹이 안 가지? 일단 이거는 지금 킬 차이 좀 나가지고 애매해진 건데 확실한 건 기능성은 너무 좋아 얘가. 돌진기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Q 스킬 같은 경우도 맞추면 이동 속도 올라가기 때문에 찍고 나면 추노 괜찮고 슬로우 달려있고 여기 흑혈 달려있거든요. 다음 판은 딜탱으로 가봐야겠다. 잿불 삼위일체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거 보니까 때리면서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령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때리다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궁극기 맞췄을 때 현재 체력이 6%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 플러스 10. 후회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지. 15레벨 기준으로 트루 데미지 97%. 기술은 진멸. 이게 보면 트루 데미지가 어떻게 쓰느냐, 결국 트루 데미지를 어떻게 쓰느냐고 이게 화려하게 좀 싸워야 되는데 이게 트루 데미지 500밖에거든요. 500 트루 데미지 500은 미친거야 지금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AD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요런 식으로만 갔는데 공격력이 171이거든요 제가 지금 171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난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규칙을 만들 뿐. 트로 데미지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갈 필요가 없나? 이런 건 또 아니면은 패시브가 이제 체력 비례고 요런 것도 체력 비례라 가지고 뭐 히드라 이런 걸 가든지 아 히드라가 아니라 아 거드라 달려봤자 소용없다. 피하고 싶은 무기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에는 그 피 올려주는 아이템 그 뭐였지? 거드라에다가 하나 뿌리는 거. 자 그냥 돌배 했는데 뭐죠? 못 나가요 이거. 목표가 되는 사람이 맞으면은 근데 또 이게 네. 맞아야지. 필트 오버 혼자 내가 참지. 자, 오메. 아,
아이씨 이게 지나가면서 그거 먹는 건 어쩔 수가 없네. 한번 두들겨 봅시다. 생각이 이거 꽤 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딜은 그럭저럭 뽑을 수 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폭딜은 아니야. 막 제드같이 극딜템을 가는 폭딜도 타입은 좀 아닌 것 같고. 아유 이건 어쩔 수 없다. 피자. 폭딜 타입은 아니고 그렇다고 딜템 몰아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좀 섞어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여기까지 봐서는 딜템 두 개 정도? 일단 체력 비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쿨감도 생각을 하면 3일체 나쁘진 않은데. 이건 치유 효과만 올라가고. 소용없다. 야 이거 슬로우거든요. 저 90%짜리 슬로우. 크루 데미지가 560. 자, 그냥 가고! 트루 데미지 자체는 잘 들어가요. 확실히 트루다 보니까.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딜은 셉니다. 지금 딜템 두 개나 갔으니까 셀 수도 있는 건데. 아, 세 개다.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같다. 3개. 자, 확실한 장점. 쿨감 갔을 때 기동력은 보장이 됩니다. 기동력이랑 딜은. 기동력이랑 딜은 보장이 되고, 거의. 657 박히는 거 보이죠? 트루 데미지 621. 자, 그리고 두 번째 갈고리 발사는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자, 보면
안 닿죠? 그림상으로 안 닿는데 닿아요 이거. 생각보다 멀리 간다라는 거. 굿딜보다는 오히려 기동력을 살려가지고 에코도 탱 에코 갔을 때 되게 짜증났잖아 옛날에. 탑에 그냥 씨 탑에 에코만 오던 시절 거의 그 수준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딜탱이긴 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 진짜. 왔다 갔다 거기다가 사실 그렇게 MAI 폭딜하기 좀 그런데도 3일체 하나면 일단 딜은 만족스러운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달라붙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크같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거리상. 자 가서 그냥 빠져나오고. 자 한방 자 한방 트루 데미지 일단 실패는 했는데 이게 나겠다. 자 근데 자 이런식으로 자막하시 장난 아니에요 얘. 탱이 이런다고 생각해봐. 트루 데미지 박아가면서 탱크 캐리비기 적당히 딜탱 밸런스만 잘 맞출 수 있는 템플이 나오면. 오! 이거 아무 생각 없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자, 624가 바뀌죠. 탱템. 빠져라 갔는데 624 트루 데미지 박히면 탱 할만 하겠다 정말.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확실히 궁극기가 자르반이랑 다르게 타켓이니까 그 목표로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네요. 이건 조금 아쉽다. 물론 거기까지 해버리게 하면은 완전 개깡패인데. 그리고 이거 연구할 때 아마 될 게 평타를 한 대 때리고 2로 돌아갔다가 빡 오는 거. 공격을 한번 하모 딱 가가지고 또 한 대 터독.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 평타 한 번을 씹어요. 평타 캔슬 시키거나. 하여간 얘는 거의 손재주가 제드급으로 있으면 그냥 좀 이따가 페이크 하는 거 보세요. 페이크 하는 거 보면 카밀 씹싹인데? 이게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인데 페이커쯤 되는 인간이 이거 잡으면은 이제 그 생각할 겁니다. 그 시기 그 라이엇에서 이런 씨뻘 우리가 잘못 만들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대색의 그림자들도 가득하니까. 일단 먼저 고쳐야 되는 거는 최소한 이게 씨 표시된 대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스킬이 표시된 대로 안 날아가는 거는 좀 고쳐야죠. 자 뽕. 기동력이 너무 좋아 얘 지금. 또 틀리겠지만. 자 사람 보이면 다이브 하는 거는 뭐 그냥 하면 되고. 680 18레벨 기준이라서 좀 더 세졌나? 오 뭐야? 왜 여기 계시지? 자 뻥 못 나가요 이러면 이제. 자 그리고 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거? 시간 다 됐나? 자 트루데미 680 이게 문제지. 아 4초네. 생각보다 길진 않네요 또.
그게 막 비양심적으로 길진 않네. 확실한 거는 딜탱이고, 극딜보다는 딜탱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잘 보면 제가 지금은 정신없이 하느라는데 Q를 맞추면 이동속도 40% 증가고요. 두 번째 Q를 맞추면은, 아 이거 아니다, 공속 올라가는 게 어디 있었는데, 이거 이건가? 아닌데? 아 이거구나. 이걸로 가면 공속이 오릅니다. 뭐야, 잘 먹긴 했는데. 자 뿅! 어떻게 도망갈 뜻이냐. 도망을 못 간다, 도망을 못 간다. 뿅! 우! 이일땡뻥. 자 죽어도 돼요, 어차피 가엔이라. 너무 아프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못 갔다. 뭣? 이게 짜증날 것 같은데 이중 돌진기가 왜 빡치냐면요, 보통 돌진기 빠지는 거 보고 그 자리에 맞춰가지고 스킬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중 돌진기는 짜증도 도망가니까 다 빠지는 걸 좀 봐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카밀 좀 딜에 치우친 카밀이었어요. 이번 판은 이거 어그로 핑퐁이 미친듯이 진짜 될 수 있는, 그 일단은 포텐은 있어. 일단 어그로 핑퐁 확실하게 될 수 있는 포텐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자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정보는. 자 정보를 봅시다. 일단 피해량, 나중에 이제 탱템을 좀 섞어봤는데 한 요정도 나왔고, 받은 피해량은 제가 앞에서 좀 많이 맞기는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게, 자 챔피언에게 가한 피해량이 37,000입니다 37,000. 근데 자 물리 피해량과 마법 피해량을 합치면 27,000이 나와요. 28,000쯤 나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트루 데미지가 9,000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트루 데미지가, 트루 데미지가 9,000이 들어갔어 지금 이번 한판 게임을 하는데. 카밀을 어떻게 쓸지는 사실 뭐 템트리에 따라서 딜 배분은 계속 달라지겠지만, 트루 데미지의 비율이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카밀 자체는 당연히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겁니다. 당연히 들을 거예요.